원장 선생님 사랑합니다. 원장 선생님 존경합니다. 지난 5월 PD수첩은 조계종 큰스님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방송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설정선임 측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새 속에 사르셨어도.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수료한 것처럼 학력을 속였습니다.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했다는 자막도 나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숨겨둔 아내와 자식이 있다는 은처자 논란이었습니다. 홍지원은 15살 차이. 하고 그 절에 중대로 온 거한테 그 덮쳐가지고 그 애를 낳은 게 저게 지금 제일 큰 연골로 올려놓고 그 편하게 안 준다고 그 청문까지 찾아와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 스님께서 이제 갖고 계신 그 은처자 의혹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저희가 좀 해명 같은 거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금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네. 청와대로 아니, 아니 끌지 마시고요. 경북 김천 직지사의 취지. 조계종에서 국회의장격인 법등 스님. 자리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관한 의혹은 더욱 낯뜨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자매 스님이 법등 스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겁니다. 법등 스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뺏기고 자기도 이제 본전 이제 막 이제 숨숨 벗고 정말 사정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었는데 강제성은 있었죠. 억지로 눕혔지.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동생은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스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큰 스님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도박장 하우스로 사용한 집이 요 33번입니다. 정해로. 예, 정해로라는 요 33번입니다.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핵심이었습니다. 도박할 때마다 있었는 거죠. 자세히 없는데 그 어떻게 모입니까? 자세히 없는 데는 우리끼리는 안 모여요. 의혹의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큰 스님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여쭤볼 수도 없나요? 더 없으니까! 더 빨리. 빨리 안 가? 미친 것도 아니고 이씨. 없는데 뭘 물어봐 이씨. 예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불교계 최대 종단인 조계종 스님들의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송 이후 불자들이 조계종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비리 의혹 당사자들의 퇴출과 불교 개혁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종단 측은 불자들의 절실한 외침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당신한테 뭐냐고 내가 지켜줄 거잖아. 탄력스러운 승려는 물러가라. 일반 불자들이 개혁을 원할 때 조계종단은 불교 탄압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PD수첩 방송 이후 종단 측은 일상적인 법회마저도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켜봤습니다. 취재 거부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네.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거부를 하시나요? 저희 쪽 종단에서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조계종단 자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언론 취재 네. 안 됩니다. MBC만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후 조계종에도 변화는 있었습니다. 한 원로 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습니다. 8월 16일 조계종 중앙총회가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가결. 결국 8월 21일 설정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수덕사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설정 스님. 안 계세요.
그는 총무원장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디 수첩으로 인해서 네. 정말 그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네. 그리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방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의 스님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부 자정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 자정을 해야 될 주체들이 바로 그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불자들이 퇴출 1순위로 꼽는 스님은 자승 전 총무원장. 조계종의 진짜 권력이자 그 자신도 도박 의혹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스님들이 술과 담배를 든 채 포커를 치는 영상이 공개돼 스님들의 공짜 골프에 최근 자승 스님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접대성 호화 골프를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서울 고검장을 부처님이 얘기한 수행자는 그렇게 골프 치고 도박하고 그러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결국 자승 원장을 처벌하느냐 못하느냐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 여기에 우리 조계종 개혁이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던 자승 스님이 백담사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에서 지금 소리는 그 자승 스님 좀 찾아보고 여쭙고 싶은 게 있어. 스님들이 수행을 위해 석 달 동안 두문불출한다는 동안거가 시작되는 당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안거 공식 법회에서도 자승 스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만나뵙고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 어디서 오셨는데요? 엠비스인데요. 오늘 법의식도 인터뷰 안 한다고 안 갔습니다. 아, 둘째 법의식. 그럼 동안거는 안 들어갔어요? 아예 들어왔어요.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 계신가요? 네. 네. 수행에 들어간 자승 스님을 이제 한동안 만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자승 스님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갔다고 전혀 보지 않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소도를 찾아서 간 게 아닌가. 자승 스님이 지금처럼 수렴 청정을 하고 있는 한에는 개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유를 조계종 개혁을 위해 41일 동안 단식을 감행한 설조 스님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불자들에게 교단이 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목전에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뿌린 씨앗은 멀지 않은 장래에 큰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